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토요일 오후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작은 딸을 만나고 왔어요. 한 달에 한번 제가 두 딸들을 만나는데, 제가 아이들이 사는 곳, 차로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이러다가, 최근에 둘째 딸이 좀, 더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또 아이들과 제가 한 10여 년을 싱글 맘으로 함께 다 붙어 있었던 이후로 지금 떨어져 산게한 6, 7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딸하고는 아주 짧은 시간, 한 시간 정도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 작은 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같이 단둘이서, 각자 단둘이서 충분한 관심을 줄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이들 아빠에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오늘 작은 딸과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작은 딸이 16살인데, 몇달 있으면 17살 됩니다. 태어난 지그 16년 만에, 엄마랑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단둘이서. 둘째하고는, 큰딸하고는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만나기로 했어요. 시간이 제가 저로서는 한 달에 한번 보는 게 너무 아쉽기 때문에 더 자주 보고 싶지만, 애들을 각자 따로따로 만나면, 한 주는 큰딸, 한 주는 작은딸, 이를 만나면, 저것도 똑같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아이들 아빠 측에서는 애들 두번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작은 딸을 만나면, 이번 딸은 또 2월 달이라서 날이 짧아서, 큰 딸을 만나지 못해요. 다음 달 초에 큰 딸을 만나면 작은 딸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짜가 비니까 둘이 같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한 달에 두번 만나야 되니까, 두번 데려와야 되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어떡합니까? 그래서 작은 딸은, 한 달을 훨씬 기다렸다가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4월달에는 둘을. 그래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작은 딸을 만났을 때 저의 모든 관심의 초점을 딸에게 주려고 많이 기도하고 만났었어요. 보통 때는 저희가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모래 안에 있는 어떤 패스트푸드 식당인데 다행히 그게 상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상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앉아서 길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안사 먹고, 제가 거기 바깥에 음식 사주는 것도 사실, 좀 재정적으로 부담되고, 또, 별로 좋지 않은, 건강한 음식이 아닌데 사주기도 그렇고, 제가, 뭐랄까, 제가 도시락을 준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가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몸살하고, 그냥, 저기 뭐야, 그 모래에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죠. 역시 비싸더라고요. 프라이데이 데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냐, 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너무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팁을 줘야 되는 그런 레스토랑이었는데,
일단 뭐 이렇게 텔레비전도 막 틀어놓고 그냥 사방에 시끌벅적하고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건너편에 앉아 있는 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하게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고 그리고 제가 딸과 시간을 보내려 했거든요 그 주변을 근데 사실상 어찌 됐냐면 이렇게 제가 아이들 아빠와 이혼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좀 그쪽에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 만나러 올 때는 그 방문에 대한 것도 그쪽에서 다 이렇게 허락을 해야지만 되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많이 주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와 같이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소가리를 많이 하고 많이 울었어야 했어요. 오늘도 지금 제가 작은 딸과 만나서 약 3시간 정도를 보내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막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련하고 아픔, 그 가슴 한 켠의 아픔 이것이 몰려와요. 오래 전에 제가 별거를 아마 5년 정도 했을 겁니다. 텍사스 있을 때 우리 아기들이 아직 어릴 때, 그러니까 저희가 별거 기간, 이혼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별거 초에 법적인 게 개입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아빠가 보러 오고 그럼 제가 아이들 방문 오면 제가 애들 데려다 주고 우리가 그런 만남을 갖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떤 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가구 같은 거 홈 집에서 쓰는 물건들 그 있잖아요 인테리어 같은 거 파는 어떤 큰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앞에 정말 넓은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 주차장에서 아이들 아빠와 만남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졌어요. 아이들 아빠가 제가 애들 데려가면 거기서 아이들 픽업하고 가고 방문하고 또 데려다주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만났거든요 주차장에서. 그때 제가 받았던 정말 아픔이란 것은 정말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거였어요. 제가 딸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애들을 항상 애들하고 붙어 있었는데 그때 애들을 보내야 될 때 특히나 그 아이들 아빠와 너무 좋지 못한 관계에서 또 서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아이들 보낼 때 제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 제가 보내야 했을 때, 억지로 보내야 했을 때, 그 아픔들. 제가 그때 애들과 아빠들 만남, 때문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애들을 보내고 할 때 느낌, 그때 아픔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 가슴이 너덜너덜 찢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막 걸레같이 제 가슴이 다 찢어졌어요. 이건 이혼을 겪은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이혼 엄청난 고통입니다. 근데 이 이혼 전에 별거라는 과정을 제가 거쳤잖아요. 거기서부터 제 가슴이 좀 많이 상처가 났어요. 물론 별거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그런 쪽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느끼는 그런 상실감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우리 결혼 생활에서 많은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일단은 아이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했던 입장,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 아니라 슬픈 만남이잖아요. 아빠와 만나고 엄마와 또 헤어지고 또 엄마와 만나고 아빠와 헤어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막 그런 혼란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가슴이 정말 찢어졌어요. 그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가슴을 제가 들여다보는 듯 했어요.
제 가슴이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 완전히 너덜너덜한 것을 제가 좀 더 이상은 제 마음이 상처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매번 그랬어요. 갈 때마다 그 장소에 갈 때마다 아이들 데려다 주러 갈 때마다 제 가슴이 막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울었거든요. 그게 한 1년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계속 제가 눈물이었어요. 계속 눈물.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제가 누가 조금만 저한테 건드리면 막 쏟아 부을 것 같은 거예요. 눈물을 펑펑펑 쏟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그 상태로 제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 못할 정도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게 어떻게 제가 이겨냈는지.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대로 저는 끝장날 줄 알았는데, 한 몇 년이 지나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순간에 제가 혼자서 그 모든 아픔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아이들은 엄마 마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속은 그렇게 막 아파하면서도 저는 교토로는 계속해서 엄마 역할을 해야 했었고, 가장 역할을 해야 됐으니까, 이국당에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도 없이, 그러니까 정말 힘겨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나중에. 그 당시에는 느낄 수 없었는데, 제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제가 강해진 자신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제가 그 뒤로 그 장소를 그 눈물의 장소, 고통의 장소를 지나갈 때가 되어서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제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염없이 눈물이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흘러내렸었는데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근데 막 누가 뭐라 하면 금방 막 눈물 쏟을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저는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물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아물고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붙들고 계셨구나. 저를 강하게 해주셨구나. 그런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무슨 중대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결정,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정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통이 너무 커서 다른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도저히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아. 그죠? 그런 상황.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또 지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시간을 줘야 돼요. 어떤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발자국에 대한 발자국인가요? 제목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해변가에 발자국이 두 개가 있었다고. 근데 그 발자국에 하나는 자기 거고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이었다고 같이 나란히 발자국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 하나 없어지고 자기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서 막 아무데도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죽을 것만 같고 절망적인데 예수님이 아무데도 안 계신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고 막 부르짖은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혼자 버려두십니까? 막 그렇게 울고불고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다 보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 혼자 나온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자기를 업고 계신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그런 고백.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그렇게 보일 뿐인 거죠. 우리 고통이 너무 커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게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면서 정말 그때 죽을 것 같은 나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지나왔고
이겨내었구나. 지금은 내가 그때보다 조금 더 강해졌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만큼 아프진 않았지만 조금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 엄마로서 자식을 보내는 마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일단은 제가 사실상은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입법적인 이 정말 불편한 관계 속에서 딸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때가 많았었어요. 그때 생각하며 지금은 그래도 우리 딸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날 수 있는 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딸 한 명 만나서 내 전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정말 감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보내는 그 순간에 또 보내면 한 달, 이번 달은 또한달또못 보잖아요. 그래서 좀 보내는 그 마음이 제가 아련하고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 제가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 막 딸에게 막 마구 주고 싶은데, 사랑과 딸들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권면들 막 이렇게 격려들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좀 쓰였나 봐요. 그래서 좀막 피로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보내고 나니까 피로가 막 몰려오고 굉장히 피곤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마음이 몸과 몸이 몸 심신이 피곤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잠깐 나눕니다. 그 누군가 저와 같이 이런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랄까, 그 저희 그 최대한도로 제가 분쟁하지 않고 아이들 아빠와 또그새 아내와 이 상관관계에서 사이에서 저희 딸들을 만날 때, 그들이 저에게 주는 이런 제한된 그 만남의 기회, 그 가운데서 제가 충실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만나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카메라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저한테 허락한 공간, 시간, 애들을 항상 애들과 그 장소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애들 픽업하고, 그래서 저는 저들이 어디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일종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딸들을 1대1로 만나면서 굳이 우리가 같은 장소에 계속 매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과 좀 자유롭게 다니고 싶었어요. 물론 다른 장소로는 데려갈 수 없지만 그몰 안에서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산책도 하고. 제가 이번에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작은 딸을 데리고 근처 식당 그몰 안에서 데려가서 점심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거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단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작은 딸을 데려오면서 아빠가 그 같은 장소, 우리가 이전에 있던 그 장소에 제가 점심 먹으러 데리러 다른 식당에 데려가기 전에 우리가 늘 만나던 장소에서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서로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좀 이렇게 플레이도우라든지 이렇게 뭐지, 장난감을 좀 준비해 갔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 그래서 딸과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렇게 놀면서 대화를 해 나가려고, 당장에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이렇게 같이 워밍업하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건너편에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점심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아이들과 저의 딸과의 저의 시간인데, 그럼 옆에서 저기 아빠가 앉아 있으면 제가 좀 불편하잖아요. 뭔가 감시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거기 앉아 있느냐. 우리 꼭 내가 타이머, 그러니까 시간 딱 정해놓고, 시간 딱 되면 알람 울리듯이 그런 느낌이 든다. 당신이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좀 집에 가 있든지 아니면 차 안에 가 있든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는 내가 음식을 못 가져왔고, 그니까, 그냥 우리가 좀 걸어 다니고 싶다, 여기. 그래서, 내가 저기 옆에 있는 식당에 데려가려고 한다. 괜찮겠죠? 이랬거든요. 그리고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점심을 사 먹은 프라이데이즈, 거기서 딱 나오니까, 딱이 사람이 그 주차장에서 온 거예요. 그 근처의 주차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가는 식당에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오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이혼을 하고 자녀가 있어서 이런 자녀와의 만남, 방문에 있어서 겪는 이런 남모르는 아픔들, 이런 그러니까 고충들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뭐랄까, 제가 아이들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양육비, 양육권 이런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에 좀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돈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좋지 않은 관계로 있을 수가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어떤 일을 겪냐면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먼저 저보다 먼저 오게 됨으로 해서 학교도 캘리포니아를 다니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학부형인데 불구하고 학교 어느 학교 다니는지 뭐 이렇게 전혀 제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애들을 이렇게 키냅, 그러니까 아이들을 납치해 갈까봐.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저도 여기서 겨우 이렇게 정착해 보려고 애를 쓰는 입장인데 제가 그럴 입장이 됩니까? 애들 데려오고 싶어도 데려올 집이 없어요. 여기는 엄청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방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애들을 따로 만난다 하니까, 아니면 제가 있든 늘 만나든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를 잠깐 옮겨가니까 같은 몰인데도 불구하고 몇 발짝 다른 데로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되었는지 의심이 되었는지 우리를 뒤를 밟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느낌,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 얼마나 슬픈 겁니까, 여러분. 이미 이혼했다 할지라도 솔직히 참 그건 가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만큼 불신도 많고, 자기의 이득을 먼저 앞세워서 타인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기보다는, 불신하고, 의심하고, 감시하고, 자유를 주기보다는, 사랑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사랑이란 것이, 내가 손해볼지언정 상대편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상대편을 위해 주는 거잖아요. 더 주는 거잖아요. 내가 주려면 내가 뭔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상대편의 것을 뺏어가는 거, 이것이 욕심이거든요. 욕심과 사랑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 내 자신의 욕심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내 욕심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러셨거든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믿지 말라.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란 게 왔다 갔다 해요.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던 사람도 내일은 나 너 미워 하고 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해서 막 외로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늦게 결혼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35. 그러니까 노처녀가 돼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심하잖아요. 한국 사회는 사회적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또 일방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쪽 방향을 다 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다양성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문화에 있다 보니까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나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떤 사람들이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싶으면 막 두려움이 오잖아요. 특히나 삶이 어려워질수록 더 사실상 우리가 막 돌파구를 찾다 보면 결혼을 일종의 내 삶의 돌파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많이 자립하려 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자포자기할 때쯤 이렇게 너무 지치고 그런 가운데 결혼이라는 기회가 왔었고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가게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은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미혼이라고 해서 막 염려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꼭 결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지지 않을까? 혼자 있기보다는 덜 외롭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둘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둘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감과 실제의 삶이 많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이 사람이 나를 평생 사랑해 줄 거야. 나를 책임져 줄 거야. 평생 이 사람과 함께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더 힘이 되잖아요. 한 팀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은 결혼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땅히 1+1=2 우리가 배운 대로 학교에서 상식적으로 산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이 인생,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그만큼 많은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는 거예요. 눈물의 시간, 가슴 앓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룰루랄라 하고 막 이렇게 즐기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려고 막 하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울 일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 진정한 위로는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이 끝나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결혼했어도 외롭고 결혼했어도 우리가 뭐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 안에서 각자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저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을 통해서 헤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서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 나를 돌봐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그죠? 그런 사람으로 알았던 사람이 나의 적이 된다는 거. 그것도 법적으로. 그런 서포트를 받으면서, 나를 대항하고, 그것도 계속해서, 특히나 자녀가 있다면, 이러한 아픈 관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혼하면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그 결혼 속에서 많은 이런, 어뷰스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죠? 학대와 이런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이혼하면은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같이 보이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 아픈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이 세상은 정말로 아픈, 사람을 아프게 하는 곳이구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 곳이구나. 여러 모양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제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지금 한 50평생을 제가 살아오면서, 좋았던 날들은 정말 다섯 손가락, 좋았던 날들은 정말 열 손가락, 세기도 힘들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여러분, 결혼해서 이 결혼이 정말 끝까지 가리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이 다 가니까 가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매일매일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처럼, 관계도 그런 거예요. 결혼하는 그 순간은 화려하잖아요. 순백의 웨딩드레스에, 턱시도에, 모든 사람이 막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해주고, 아름다운 이 모든, 그저 결혼식과 리셉션 모든 거, 모두 축복하고, 그러나, 헤어짐은요, 정말, 이렇게 뭐랄까, 화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믿지 말라 하신 거, 하나님이 오직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다.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믿어야 될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나님만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오늘 좋아했다가 내일 미워하고, 오늘 나 아니면 죽을 것 같이 막 그러다가 내일이면 바로 찬바람 쉥 날리면서 떠나가 버리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옳다는 게, 저의 지난 몇몇 관계들 속에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 제가 정말 저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있잖아요. 오래 안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저에게 따뜻하게 왔었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저는 가족이나 친척이 여기 없잖아요. 저는
저 혼자 홀단신 여기 왔어요. 저하고 저 딸들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 저하고 아무런 연고 없는 사람이 저에게 도움을 베풀고 정말 따뜻하게 제가 정말 힘들 때 있어줬을 때 제가 너무나 고마웠고 그때 감동이 되었어요. 나중에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사람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었고 저에게 힘이 되었는데 돕는 자로서 제가 그 사람들의 그런 친절한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배우에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집중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점수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 내가 믿을 만하다. 정말 그렇게 제가 이 사람 그러면서 내가 믿을 마음이 딱 들면서 어떤 마음이 열리면서 저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당시는 마치 이 사람이 저를 저를 100% 받아줄 것 같았고 용납할 것 같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너무 천사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그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그 모습이 180도 변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적처럼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바로 이것이 인간이구나. 인간은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그 순간에 그들의 행동과 말을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이야기로는 그게 있습니다. 양육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측에서는 일단은 미국에서 사는 경우에 아이들 데리고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아내고 게다가 1년에 한 번씩 인컴 택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냈던 거 다시 되돌려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런 국가에서 그걸 줘요. 어떤 이게 베네핏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면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만약에 상대편에서 데려간다 그러면 그 돈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혹시나 데려갈까봐 혹시나 제가 아이들을 설득시켜서 데려갈까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아이들이 같이 살기 원하지만 제 형편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랄까 이게 다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의 욕심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죄를 짓고 결국은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우선이게 되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상대편의 필요가 안 보입니다. 이 돈의 욕심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섬기고 싶어도 이 돈 욕심이 앞서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거기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상대의 피로를 앞세웠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겠죠. 근데 그럴 수 없었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헤어진 이후에라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편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에서나 많이 보잖아요. 영화에서는 쿨하게 서로 뭐 헤어져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관계. 그런데 그거는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의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물질이 먼저고 자기 욕심이 먼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눈물을 많이 뿌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 여러분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또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이거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러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눈물 맞은 세상,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찢고 먹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져야 될 세상. 여기서는 임시적으로 잠시 잠깐 살면서 고통을 겪을지언정, 눈물 뿌릴지언정, 가슴이 찢어질지언정, 훗날 우리가 가야 될 곳, 천국이란 곳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강해져야 되고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을 선택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죽어서 더 무서운 세상에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 위로 언젠가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장거리 경주인 이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오늘 제가 두 딸들도 다 보지 못하고 한 명만 보고 왔지만 보고 이렇게 헤어진 아픔을 겪고 좀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제가 지난날을 생각해봅니다. 지난날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헤어짐, 제 가슴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찢어지는 것을 직접 목도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을 가졌던 그 시간들, 마치 제가 정말 너무나 부서지긴 쉬운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때는 제게 있어 제 감정이 다인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그러니까 막 이게 있잖아요. 거울 완전히 뭐라고 하지, 금이 쫙 간 거울 있잖아요. 잔잔한 조각으로 막 나뉘어지는 거울, 딱 이렇게 한 군데만 건드려도 와르르 다 부서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거울 같은 그 정도로 연약한 제 가슴이었어요. 제 마음이 그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그런 저의 심령 상태에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을 아물어 가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도 살아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이 아픔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이겨낼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시고 정말 슬픈 길을 가는데 특히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동반자살하는 경우를 제가 또 뉴스로 접해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정말 좋은 결정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태어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 받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말 이 세상 누구나에게 행복을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죽으면 떠나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곳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주 어려울 뿐이지 마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더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부서질 것 같은 그렇게 연약한 다 깨어진 거울 같았던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제 스스로에게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제가 저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저를 업어주셨던 예수님, 제가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를 업어주셨던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 제가 지금도 제 연약한 저 자신의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이겨나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시련들을 이길 것이고 천국까지 주님 나라에서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이겨낼 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겨낼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들에 여러분 혼자가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업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관계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을 아뢰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정말 억울하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건널 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섬기며 혼자 외롭게 정말 좌절하지 마시고 또다시 밝은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